저는 김창중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좀, 그냥 뱀픽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고쳐서 잘했으면은 좀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메이커 이지호 기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4세트가 끝나고 나서 그레이브즈에 대한 티어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종인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대 오늘 게임 플레이 봤었을 때, 뭐, 그레이브즈 티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게 봤습니다. 네, 우선 정말 대회 7연이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쇼메이커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담원 기아가 EDG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EDG가 준비를 좀 잘해왔던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좀 동화영이 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결승전 진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코치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1세트 야수호 픽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가요? 일단은 그냥 뱀픽 오늘 흐름 봤을 때는 뱀픽 흐름 봤을 때는 좀 이제 조합이 좀 그렇게 나오면은 좀 이제 야수 픽 나온다라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왔고요. 근데 좀 이제 10번째 좀 질리안 픽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수분들 오늘 다 고생하셨고, 좀 아쉬운 결과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단 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칸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국제전을 이제 100경기를 하면서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이제 좀 소회를 좀, 마음속에 있는 칸 선수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의 소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살 때 데뷔해서 이제 27인데 한 8년 동안 진짜 되게 추하게도 꾸덕꾸덕 기어 올라와서 또 여기 무대까지 서게 됐네요. 이게 굉장히 지나 보면은 힘든 시기도 당연히 있었지만 좋은 팀원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준우승도 우승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 저 가는 길다 웃으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누가 못했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고생해준 저희 팀원들 이제 코칭 스태프분들 다 응원해주시고 내년 내후년 다 미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수들 먼저 코칭 스태프도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메이커 선수와 고스트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다전제가 흘러가면서 정말 치열한 양상이었는데 플레이적으로 좀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나 이 부분을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고 조금 밝아 보여서 팬들도 많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난 뒤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일단 오늘 경기하면서 좀 아쉬웠던 순간은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 중심에 좀 동아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 끝나고 좀 멍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실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근데 또 동아 형이 아무래도 또 마지막이라는데 좀 그래도 재밌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동아 형이랑 그냥 기자회견 유쾌한 기자회견 해보자고 그런 얘기들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5세트 플레이하면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동아 형이 자꾸 죽어가지고 좀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 MSI 지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것 같아서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경기하자 이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좀 후련하게 좀 기자회견도 재밌게 하고 가자, 그냥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캐니언 선수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아쉽게 준우승을 하셨지만 그래도 5세트 때 그 칸서 선수랑 같이 그 바로 스틸 생각은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치다 보니까 먹은 것 같습니다. 칸 선수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마지막 무대인 것 같은데요. 혹시 팀원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그리고 아니면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일단 뭐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은, 일단 어쨌든 저희 팀이 준우승 하긴 했는데 저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뭔가 죄송해 보인다던가 침울한 분위기를 보인다던가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제 주도하에 좀 많이 웃으면서 마지막 제 가는 길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다들 웃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저희 팀이 준우승하기는 했지만 이제 LCK 내에서는 최고 성적이기도 하고 이제 T1 선수들 뭐 하나 선수들 해서 LCK 팀에 있는 선수 모두가 어쨌든 LCK의 희망이고 미래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희 결과에 따라서 욕을 한다기보다는 내년 미래도 있는 선수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다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팀을 응원한다던가 유럽 사람들이 유럽 팀을 응원한다는 건 너무나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좀 더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게이머 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가는 길. 그리고 뭐 얘기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팀원들 얘기하자면은 뭐 진짜 다들 떳떳하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마지막까지 되게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뭐 지고 나서 분한 감정보다는 그냥 상대가 되게 준비를 잘했구나, EDG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 너무 잘해주기도 했고, 원래 올해 은퇴할 사람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꾸역꾸역 결승 무대까지 밝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뭐 혹여나 이제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가 됐든 이제 먼 미래가 됐든 하는 일들 다 잘되고 몸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이번 월드 통해서 좀 느낀 거 좀 다른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월드 하면서 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좀 뭐 느낀 점도 뭐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번 월드가 되게 뭐 준우승하긴 했지만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목표는 우승하러 오겠습니다. 네, 준우승 다음은 우승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승하러 오겠습니다. 네, 칸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프로 선수하면서 가장 아쉬움이 있었던 그 연도가 어딘지, 그리고 칸 선수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저 자신한테 아쉬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20년도 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좋은 팀원들이 있던 이제 펌플러스에서 이제 롤드컵 진출도 못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의 주범이 저인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펌플러스 전 멤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네, 팀원 전체에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팬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무대에서 활동하고 특히나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롤드컵이라는 무대 자체가 어쨌든 자기 혼자 잘해서 올수 있는 무대가 아니고 잘하는 팀원들과 함께해서 올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이제 좋은 코칭 스태프 또는 이제 좋은 지원이 있는 프론트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일단 좋은 환경 설정이 되어야 올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무대이니만큼 여기서 얻는 경험이 있다면 되게 값진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드컵에 온뭐 수많은 다른 팀들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일단 가장 고생한 건 늙은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준 저희 팀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팀원들 사랑합니다. 한 명만 해도 될것 같다. 네. 그냥 마이크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너무 값진 경험이었는데 관중분들, 팬분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꼭 내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칸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또칸 선수와 리븐이라는 챔피언과의 또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 혹시 마지막 무대에서 리븐을 플레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진 않았는지? 리븐 플레이에 대한 유혹보다는 이왕이면은 그런 챔피언을 특정했을 때는 오른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뭐 이번 연도 담원에 입단하기 전에 어떠한 분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 캐년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오늘 결과 때문에 놀란 분들도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패배의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합 또는 뭐 긴장감 아니면 좀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미세한? 그러니까 뭐 하나만 바꾸면 해결될 것들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사소한 것들을 신경을 잘못 써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확실히 좀 EDG가 그래도 준비를 잘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스프링 때였나? 인터뷰 때 웨이 선수랑 지혜재 선수가 잘한다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그두 명의 선수에게 이제 중요한 결승에서 두번 발렸는데 확실히 정글 보는 눈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네, 탑 차이가 좀난것 같습니다. 코치진 분들께 질문입니다. 우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담원 기아가 최초로 이제 한 해에 국제전 결승을 2연패를 달성한 그런 또 기록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국내 리그와 국제전에서 높은 기량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번 연도 진짜 선수들이 모든 결승 다 진출하면서 너무 빠르게 시간이 가서 솔직히 이전의 기억들은 없고 오늘 제일 남는 기억은 오늘 그냥 이 자리인 것 같고 선수들이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웃으면서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칸 선수에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의 작별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많은 또칸 선수가 많은 프로 선수분들께 또 영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건 하나 기억해라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쨌든
프로를 한다는 게 이제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만큼 또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다들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런 이제 세계 무대를 하고 나서 만약에 지게 됐을 때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될 텐데 이게 뭐 저희가 죄를 지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 고생했고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뭐 그럴 때 분위기 너무 침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해온 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그 시간들을 더 좋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The press conference for Edward Gay. 네,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담원 기자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혹시 해도 되나요? 죄송한데 그럼 저도 한 마디만 더 할래요.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Yes. Yes. 저 우승하고 나서 대인 형 언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롤의 신 맞다고 인정해 주려 했는데 아쉽게도 우승을 못해서 아쉽고 고맙습니다. 제가 뭐 통역 먼저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어쨌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못한 말들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한 다섯 마디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달려올 수 있게 이제 도움 주신 많은 선수분들, 이제 많은 팀에서 있었던 선수분들, 코칭 스태프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아 고맙다.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 돼준 여자친구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었네요. 사랑합니다. 우승하고 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인이 형 되게 늦게 합류하셔서 분위기도 막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와서 많은 가르침 줘서 일단 많이 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김정근 감독님 우리 선수들한테도 뭐 이제 게임적으로도 너무 많이 배웠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건부분수도 많이 배웠고 동생들한테도 너무 많이 배우다 가서 올 한 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70살 될 때에도 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추억 남겨줘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Thank you, DK.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